네, 저희 책 중급 실용 영어강의 동사 잘 쓰기 오늘 해설해 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저희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제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서 책을 썼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계속 이어서 알파벳 순으로 네 개의 단어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첫 번째 단어는 12번 appreciate인데요. 자, 일단 appreciate을 활용한 예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o fully appreciate the special effects of the movie, you need to go to an IMAX theater. 네, 두 개의 예문 중에서 이첫 번째 예문을 들어보셨죠? 영화의 특수 효과를 제대로 감상을 하려면은 IMAX 영화관에 가야 한다. 이런 얘긴데. 특수 효과를 제대로 느낀다. 제대로 감상한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안다라고 할때 그것을 appreciate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appreciate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일단 간단히 보면 진정한 가치를 알고 느낀다고 할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를 알고 느낀다가 appreciate의 기본 뜻이에요. 그 밑에 제가 옛날에 제가 단어 공부할 때 느꼈던, 가졌던 생각을 좀 적어놨는데 사전을 찾아보면은 appreciate에 감사하다, 감상하다 뭐 이렇게 서로 연결이 잘안 되는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공부할 때잘 기억이 안 됐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의미가 같죠. 그러니까 깊이 어떤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 그게 결국 감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술 작품인 경우에는 감상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뭔가의 가치를 깊이 있게 안다고 할때 appreciate을 쓸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영화라든지 어떤 예술 작품 같은 것을 제대로 느낀다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지만 그두 번째 예문처럼 my ability를 appreciate 한다. 그러니까 내 능력 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주고 이러는 것이 이제 어프리시에이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어프리시에이시를 쓰실 수 있고요. 자, 콜로케이션 리스트들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거나 어떤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진정으로 깊이 있게 알고 평가해주거나 네, 그런 것 모두 어프리시에이시로 표현할 수 있죠. 이세 번째 범주에 보면 뉘앙스를 제대로 안다라는 말이랑 그다음에 subtlety 보통 우리는 뉘앙스 이렇게 하지만 발음 영어로 발음할 때는 nuance라고 보통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의 nuance를 정확하게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appreciate을 쓸수 있고 그다음에 subtlety라는 단어는 subtle 이게 이제 미묘한이라는 우리말과 잘 어울리는 단어죠. 그래서 어떤 미묘한 차이 같은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을 subtlety를 appreciate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목적어들 같이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단어는 넘어가고, 네, 14번 arrange가 나오는데요. 예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 arranged that the monthly rent can be withdrawn on a set date. 자, 두 예문 중에서 첫 번째죠. 정해진 날짜에 월세가 빠져나갈 수 있게 처리를 해놓았다, arrange를 해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arrange 다음에 이렇게 that을 써서 어떤 처리를 해놨는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처리를 했으니까 I arranged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런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주어를 뭐 it is arranged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it is arranged that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라고 처리를 해놨다, 뭐뭐하도록 해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arrange라는 단어는 다시 처음으로 와서 보면은 우리말 한 단어로 이렇게 속 시원히 번역이 잘안 돼요. 제가 이책 전체에서 우리말 한 단어로 속 시원히 번역이 안 됩니다라고 적어 놓은 단어들이 몇개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만큼 뒤집어 말하면 쓰임이 넓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우리말을 커버하는 그런 단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처리나 준비 같은 것을 해 놓을 때 그것을 arrange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약속을 해놓는다, arrange an appointment 이렇게 목적어로 명사를 바로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예문처럼 어떤 어떤 처리를 해놨다, 어떤 어떤 준비를 해놨다 이런 식으로 that절이 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오는 이런 문형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다른 팀이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준비를 해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처리, 어떤 처분 같은 것을 해놨을 때 그것은 언제나 arrange 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식의 처분이나 처리는 이 arrange의 명사형인 arrangemen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콜로케이션 리스트로 가서 어레인지의 목적어들을 볼 텐데요. 자,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고 약속 같은 걸 잡아놓는 것을 다 어레인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포인트먼트라든지 스케줄 같은 것도 어레인지 한다고 할수 있지만 두 번째 보면은 각종 이벤트들 있잖아요. 뭐 기자회견을 잡아놨다든지, 뭐 브리핑 세션을 잡아놨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투어라든지 비짓 같은 거, 트립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놨으면 어레인지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들이 목적으로 쓸수 있다. 이 점을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세 번째 단어는 15번 aspire인데요. 예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s an aspiring best-selling author, he was ready to do anything.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문이죠. 예. aspire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마치 형용사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spiring bestselling author라고 하면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은 열망이 큰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aspiring이라고 하면은 뭔가 성공하겠다, 뭔가 유명해지겠다는 열망이 큰 사람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aspire의 기본 의미가 그거죠. 성공을 꿈꾸는 예술가나 연예인을 표현할 때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따 콜로케이션 리스트에서 보시겠지만, 액터라든지, 액트리스라든지, 이런 단어들이랑 잘 어울려요. 그냥 우리가 뭔가를 욕망한다고 하면은 desire를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냥 뭔가 바란다는 거고, aspire는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성공을 꿈꾼다.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aspire의 주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가 성공을 꿈꾸거나 아니면은 뭐 아티스트가 성공을 꿈꾼다 이런 의미로 이런 단어들 뭐 뮤지션, 노블리스트, 싱어, 라이더 이런 사람들이 올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aspire에다가 ing를 붙여서 aspiring이라고 하면 마치 형용사처럼 뭐 야망이 큰이 정도 의미가 되는 거죠. 야망이 큰 동사 그다음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네 번째 단어는 assess인데요. 평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assess하고 또 하나 우리가 평가하다라는 뜻으로 기억할 단어에 evaluate 있죠. 뭐 거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Salespeople are assessed primarily by their sales performance. 네, 두 번째 예문을 들려드렸죠. 영업사원들은 영업 실력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어떤 조직에서 능력을 평가받는 것. 그런 거 전부 다 assess로 표현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evaluate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다라는 우리말이 있을 때 그걸 영어로 옮기고 싶으시면 일단 assess하고 evaluate을 먼저 떠올리면 되겠죠. assess의 명사형은 assessment고요. evaluate의 명사형은 evaluation이죠. 네, 명사형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는 범용 단어고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목적으로 올 수가 있겠죠. 우리말하고 거의 뭐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가능성이나 기회를 평가할 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자체를 혹은 뭐그 조건 자체를 평가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좀 놓치기 쉬운 단어만 몇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assess the feasibility라는 말이 있는데요. feasibility라는 말은 형용사 feasible에서 나온 명사죠. feasible은 실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고 할때 assess the feasibilit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성이나 영향을 평가한다라는 부분에서 magnitud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강도라는 거는 얼마나 강하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 magnitude는 이제 지진과 관련해서는 진도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만, 지진이 어느 정도 세게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일이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얘기할 때또 매그니튜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평가하다하고 아주 고맙게도 잘 어울리는 그런 동사 assess 또 evaluate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개의 동사를 더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동사가 언제 쓰이면 좋을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랑 잘 어울리는지에 중점을 두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